배우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한 것 같아서 관객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선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관객분들 판단을. 저는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해도 뭐 모든 요소들이 많겠지만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 정말 너무 재밌겠다. 제 뭐 롤에 대한 뭐 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감독님도 뭐 원탑을 하고 싶지 않냐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없었고요. 거기다가 또 연출 맡으신 유승환 감독님, 저도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저도 촌스러워서 좋았거든요. 네. 정말 순수한 분이에요, 우리 손준기 씨. 네, 꾸밈이 없어요. 사람이 꾸며야 되는데. 근데 그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좋게 감독님을 진심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까 지섭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내로서 경험이 가장 적은 배우로서 정말 큰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지금도 이 선택에 단 한 번도, 네. 후회한 적이 없고요. 캐릭터가 주는 무게감보다 워낙 저희 영화 소재가 주는 압박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캐릭터들 연기하신 우리 모든 출연진들 다 똑같았을 것 같고요. 군함도라는 그 장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잘 몰랐던 게 사실이었어요. 아까 수환이가 말했듯이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개 정도였고 아무래도 저도 아직 젊은 나이이다 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데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더 모르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저희 영화가 상업 영화고 정말 관객들에게 훌륭한 작품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지만 실제 소재가 사실이었던 것만큼 그거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솔직히 좀 몰랐다는 걸 부끄럽기도 해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거는 어느 캐릭터나 다 힘들었는데 제가 제일 힘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예, 준비할 건 다른 캐릭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 작품이 주는 이 긴장감, 막 압박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네.